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인데요. 현대차 인니 공장 풀가동, 아세안 공약 속도 낸다라는 기사입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지역 공약에 속도를 냅니다. 해외 생산법인 가운데 가장 높은 가동률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을 시작으로 현지 밸류 체인을 구축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현대차에 따르면 HMMI는 약 77만 7천 미리 제곱미터의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약 15억 5천만 달러, 약 2조 1,425억 원을 투자하는 현대차 그룹의 최초의 아세안 완성차 공장입니다.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 기준 HMMI 생산 능력은 2만 300대, 생산 실적은 2만 2,520대를 기록하며 110.9%의 공장 가동률을 기록했다. 110.9%를 공장률 가동했다면 엄청나네요. 100%를 넘어서 110.9%입니다. 이는 한국 공장 114.9%를 제외하고 해외 공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분기 50.3%를 기록했던 HMMI 공장 가동률은 같은 해 4분기 63.6%를 기록하더니 올해 1분기 100%대를 넘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HMMI의 누적 생산 대수는 올해 5월 말 기준 19만 2,792대를 집계했다. 6월 생산량 수치가 더해질 경우 상반기 정도 누적 생산 20만 대 돌파가 유력하다. 참 대단하네요. 아세안 지역은 차세대 자동차 시장 수요를 책임질 블루오션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아세안 공식 포털에 따르면 아세안 전체 인구의 6억 7,170만 명 2022년도 기준에 달한다. 아세안은 오는 2050년대는 인구가 8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세안의 평균 나이는 30세로 소비시장과 생산 연령 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적인 사이즈를 갖춘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아마 아세안 자동차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아세안 자동차 시장은 335만 5,136대로 현대차가 생산 거점을 가동 중인 인도네시아가 29.9%의 비중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말레이시아 23.9%, 태국이 23.1%, 필리핀이 12.8%, 베트남이 9.8%, 싱가포르가 1.1%, 미얀마가 0.1%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현재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판매를 곧 시작한다.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의 신산업단지에 건설한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이 지난 6월 완공된 이후 전기차 시장 공략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HLI 그린 파워 인도네시아산 배터리가 처음으로 전종되는 현대차 모델은 신형 코나 일렉트릭이다. 코나 일렉트릭 생산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셀부터 완성차까지 현지 생산 및 판매 체계를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격적인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면 물류비를 줄이고 배터리 공급 납기일까지 단축시켜 전기차 생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생산 밸류 체인을 구축하면서 현대차는 현지화된 차량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 모으다.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생산해가지고 그 나라에다서 팔면은 또 그 주변 국가에 팔면은 뭐 이렇게 수송비 막 그런 것도 안 되고 인건비도 절감되고 이제 그 나라에서 자동차가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좋겠죠, 그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현대가 고 정주영 명예회장 시절 한국 최고 1위 기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삼성한테 뺏겼죠. 현대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 후손들이 계속 발전하여 지혜를 모아서 수출후 장벽을 넘기에 해외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서 해외에 뻗어나가는데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또 우리 삼성도 그렇죠. 삼성도 엄청난 나라에 세계가 다 삼성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많아도. 이만큼 많은 국익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을 국가에서 그걸 고마워하지 않고 그뭐저 분익 부익비 부익부 분익 빈익빈이라고 뭐 재벌들을 뭐 세금 많이 걷어서 운영권을 그냥 흔들어대며 이렇게 기업의 활성화를 갖다가 찬물을 끼얹는 이런 정부 정책이 삼성을 뭐 트럼프하고 일본 아베가 삼성 죽이게 하는데 우리나라까지 곁들여서 그렇게 삼성한테 애를 먹이고 구속시키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현대가 참 효자 기업으로 꾸준히 삼성에 그렇게 슬럼프를 딛는 과정에서 또 현대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자기 기업도 많이 발전시키고 이런 참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발전해 가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 정주영, 고 정주영 명예회장 그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되어서 계속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이런 기업들을 잘 살리고 응원하여 해외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 현대차 인니공장 풀가동 아세안 공약 속도 낸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